네, 안녕하십니까. 버스 스크립트 튜토리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 프로시저와 베리어블입니다. 프로시저 베리어블은 당연히 버스 스크립트가 랭귀지이기 때문에 함수라든지 베리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요. 딕셔너리는 기본적으로 키와 밸류 조합입니다. 딕셔너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저가 정의하는 유저 딕셔너리가 있고 두 번째는 빌트인 딕셔너리, 그러니까 포스트스크립트 랭귀지 내에 이미 정의된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빌트인 딕셔너리를 그대로 또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인트, 무브트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유저 딕셔너리에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C 언어 같으면 if,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걸 variable name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PostScript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PostScript를 쓰면서 새로운 딕셔너리를 딕셔너리 스택에다가 새롭게 정의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는 거는 어떤 이름을 쓸 때 유저 딕셔너리도 있고 시스템 딕셔너리도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일단 먼저 유저 딕셔너리에 있는 걸 먼저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딕셔너리는 딕셔너리에 정의된 거는 우리 메인 스택에 정의되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정의가 됩니다. 이 딕셔너리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슬래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정의하고 싶은 값들을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def라고 쓰면 그 네임이라고 하는 것에 딕셔너리가 저장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스스크립트를 진짜 실행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나중에 뭘 만들어 보고 싶으냐면 이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항식인데 fx는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이다. x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포스트스크립트 쓰니까 x는 이제 스택에 들어있겠죠. 스택에 탑에 들어있는 x가 있을 때 그 x에 3x 제곱 4x 더하기 7을 만드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같이 고스트스크립트를 실행해 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난번에 포스트스크립트에 쓰는 단위는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포인트가 인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포인트 PPI 포인트 퍼 인치는 72겠죠. 72. 그러면 72에다가 def 해볼게요. 그러니까 PPI는 72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러면 1인치는 몇 PPI야 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뭐 예를 들면 3인치 같으면 3인치를 3 그다음에 PPI는 곱하면 그죠? 곱하면 얼마가 값이 나오겠죠? 값이 얼마인가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3인치 같으면 PPI가 70이니까 216 포인트라고 써야 3인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72를 곱해?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인치는 이게 하나 값이 아니라 프로시저를 쓸 때는 여기다가 브레이스를 써줍니다. 브레이스를 써주고 70이 뭘? 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2.34 인치는 하고 엔터 치면 값이 나와요. 스택을 볼까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168.48 이래요. 그러니까 2.34 인치는 168.48 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실행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인치에는 72 mol이 definition 되어 있습니다. define 되어 있어요. 그러면 2.34 인치는 요 인치 대신에 요 가로 속에 있는 것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2.34하고 72 mol하고가 같다는 거죠. 스택을 보면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인치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equal까지 쓰면 네
1.25인치하고 이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1.23인치는 88.56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변수에다가 A라고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예를 들면 10을 넣었어요. 10 테프 했어요. 그럼 X에 10이 들어갔겠죠. 그럼 우리 아까 만들고 싶었던 X 세제곱,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X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뭘, 그 다음에 3X가 됐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함,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XX 뭘 하면 X 제곱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3X를 3X 제곱이니까 3을 곱해요. 3뭘,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3X 제곱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X 넣고 4하고 해서 곱해요. 이건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7을 넣고요. add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add를 해야죠. 3X 제곱 add 하면 네, 값이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스택에 네, 34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X가 10일 때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은 그러면 이 다항식을 우리 함수로 한번 만들어봐요. 함수로 한번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슬래시 F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def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def 하겠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하는 일이 뭐냐면 네, 거기다가 계산된 값에 7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이니까 그러면 x가 처음에 스택에 들어있는데 x 제곱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두프 해고요. 두프 합니다. 그러면 x가 x 한 번, x 두 번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뭘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x 제곱이 계산됐죠. 그죠?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3x니까 3도 곱해요. 그러면 이게 3x 제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3x 제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다 맨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그 다음에 4x를 만들어야 되는데 4x를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x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시 두프를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럼 x가 하나 더 있겠죠. 그 더 있는 x인데 지금 현재 3을 곱하면 3x 제곱이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3x 제곱을 하고 x하고를 바꿔야 돼요. 위치를. 그래서 exch로 바꿉니다. 그러면 3x 제곱은 밑으로 내려갔고 x가 위로 올라왔겠죠. 그런 이 상태에서 4x를 곱해야죠. 그럼 4를 멀티플라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밑에 거랑 더해야죠. add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7하고 더하면 이제 3x 제곱하고 더해졌고 4x하고 더해졌고 그 다음에 7하고 더해졌죠. 이렇게 def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하고 f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럼 얼마일까요? 값이 네, 347인데 뭐가 한번 제가 곱셈을 한번 더 했나 봅니다. 그래서 3047이 나왔네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두프를 한번 하고요. 아, 제곱이니까 두프를 두 번 하고, 아, 멀트가 너무 많네요. 그죠?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두프를 한번 덜하고, 네, 이렇게 하고, 멀트를 한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프에서, 그럼 x, x, x가 된 상태에서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했고요. 10, f, 그다음에 이꼴 해볼게요. 그러면 네, 347 제대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두프 익스체인지 두프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아니 그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봐요. 스택에 10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스택에 있는 걸 정의하고 싶어요. 스택에 있는 값을 어떤 x 값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는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슬래시 x 하고요. 그 다음에 10하고 def 하면 이게 들어갔는데 봐요. 지금 이게 10을 어떤 10 값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값 어떤 값을 x에다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슬래시 x를 넣고요. 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택에다가 999를 넣겠습니다. 999가 들어있죠. x에다 999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슬래시 x 하면 슬래시 x라고 하는 것이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xchange 해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스택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네, 999가 들어가 있고 슬래시 x가 들어가 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슬래시 x가 밑으로 가고 999가 됐겠죠. 이 상태에서 대프를 해요. 그러면 x 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999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 기능을 쓰면 어떻게 함수를 만들 수 있냐면 슬래시 f2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두프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스택에 x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x 값을 def로 해버려요. 슬래시 x는 exchange 하고요. def로 해버려요. 그러면 x값에 저희가 들어갔잖아. 이제 999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스택에 탑에 있는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x하고 뭐를 해요? 그럼 x 제곱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을 또 곱해요. 3x 제곱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x하고 4를 곱해요. 4몰트. 그죠? 그러면 다시 4x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더하기 해요. 두 개를 더해요. add 하면,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4x가 됐죠? 그 다음에 7을 더해요. 그 다음에 def 해볼게요. def. 그러면 10하고 f2 해볼게요. 그러면 스택에 무엇이 들어가실까요? 네, 347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쓰니까 아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한번 틀렸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값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림 그리는 함수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지금 이 코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코드예요. 그죠? 박스 두 개를 그렸었죠. 하나는 약간 밝게, 약간 어둡게 해서 두 개의 박스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박스를 그리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매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박스 하나 정의를 하는데 가로 열고 브레이스 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C코드처럼 띄어쓰기를 해볼게요. 그럼 라인 툴을 그리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클로즈 패스를 하고 오케이. 셋 라인 위드스를 하고 네, 셋. 그 다음에 스트로크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다 해서 네. 대표 해버릴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나머진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프를 지워놓고 박스를 볼 걸 생각하니까 그죠? 박스를 그려서 쇼페이지를 했어. 그럼 스트로크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스트로크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그럼 박스 두 개 치면 박스 두 개 그려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아니겠죠. 왜 아닌가 생각해보면 지금 위치가 다 똑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백백 무브 툴은 스택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를 그리기 전에 위치를 정해야 백백 박스 하면 이제 이 백백이 박스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백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150에다 그려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려라 네 R 했더니 이게 뭐야 이상하게 그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여기 절대좌표에다가 라인 툴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케이. 그럼 100 0 한 다음에 R 라인 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0 100 R 라인 툴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갔죠. 위로 올라갔죠? 왼쪽으로 가야죠? 그럼 마이너스 100, 0 하고 align to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밑으로 내려오는 건 근데 close path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고 나니까 아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장하고요. R 했더니 아 두 개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하 그러면 요 set gray를 바꾸고 싶어요. 셋 그레이를 바꾸고 싶으면 방법 1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텐데, 스택에 100백을 썼을 테니까 0.3셋, 그 다음에 여기다가 0.7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면, 박스가 무브투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100백을 가져다 쓸거 아니에요. 그럼 스택엔 0.3 남아있는데 그걸 셋그레이 하면 되죠. 아하, 그러면 셋그레이 값, 그 다음에 XY 무브투 값, 오케이. 이걸 쓰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나겠네요. 그럼 저장해 하고요. 릴로드 해볼게요. 오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스트로크를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여기 패스를 두번 정하고, 패스 디파인을 두번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 스트로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두번 그릴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개를 탁다 그렸잖아. 너무 쉽잖아. 오케이, 좋아요. 딱 그랬더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하, 이게 문제네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뉴 패스는 앞에 있던, 원래 있던 패스, 정의되어 있던 패스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패스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박스 처음 불러서 정의했던 것을 지워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아, 뉴 패스를 넣어놓으면 안 되는구나, 뉴 패스가 꼭 필요하다면 여기다 따로 정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해 볼게요. 그런데 왜 이거 안 먹는데, 색깔이 어떤 것만 먹었어요? 얘 0.7만 작동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패스 정의하고 각종 파라메터들을 쭉 정의합니다. 그 파라메터들 설정값들을 쭉 정의하는 후에 그려라 명령을 넣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한 거냐면, 0.3을 정해서 패스를 정의하고 0.7을 정해서 패스를 정의하고 했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왜? setGray를 예를 들면 박스를 여기 네번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네번 불렀지만 그림은 한 번만 불렀어. 그렸어요. 한 번에 다 그렸어. 봐요. 내가 여기는 노란색으로 칠할 거야, 빨간색으로 칠할 거야, 파란색으로 칠할 거야, 초록색으로 칠할 거야 해놓고 그려라. 그러면 맨 나중에 얘기했던 초록색밖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색깔이 다른 박스들을 계속 그리고 싶었다면, 네, 그때마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로크. 아시겠죠? 그래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만 다르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편하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120, 140, 130, 160, 180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30씩 증가할까요? 40씩 증가할게요. 180, 220 이렇게 증가시켜 놓고 0.3, 0.4, 0.5, 0.6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릴로드 해볼게요. 오, 예, 까만색부터 예, 조금 어두운 회색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그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기 배웠으면 당장 뭐 하고 싶어요? 네, 이거 포르프 쓰고 싶겠죠. 그죠? 포르프 써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포르프를 배워서, 네,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